잘 못되면 빠따 맞으면 되죠 뭐. 싸늘하다. 연기를 막 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전 불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만 없으면 여기까지 하면 네. 됩니다. 저는 제 얼굴이 양쪽이 균형이 없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아름쌤 바빠요? 아니 들어오세요. 나 눈미필러 해줘. 괜찮던데? 아니야 이거 봐봐.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나쁜 먹,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무표정으로 볼까? 어 조금 꺼졌네. 그치? 자 여기 여기가 좀 꺼졌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좀 꺼져가지고 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번에 내가 여기 조금 부해질까봐 겁난다고 조금만 해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역시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여기. 원래 그날 맞춰놔도 한 달쯤 지나면 살짝 꺼지긴 하지. 그치. 그렇게 넣어놓기도 했고 애초에. 옛날에는 한 번에 이게 100점이라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한 120점? 그 다음에 꺼지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했더니 사실 어떤 분들은 110점에서 멈출 때도 있고 105점에도 멈출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101점이 되는 순간 망하는 거니까 거지. 왕창 망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이게 100점이라면 100점 비스무리하게 맞추려고 하고 또 꺼지면 좀 더 맞춰놓고 그 다음에 좀 덜 꺼지겠지 그 다음에는 또 100점 가까이 맞추고 점점 100점에 가려고 하는데 사실 목표는 한 90점, 95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잘 현실적이지 않은가 나는 80점 되는 것 같아. 10점만 더. 고고고! 알겠어. 고고! 고고!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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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복수의 시간이 왔다. 목줄은 필러. 그때 아팠지. 너도 이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잘 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눈 따서 하트 봐주세요. 눈 감아보세요. 하나, 둘, 따끔! 원장님 근데 두 분 지금 뭔가 연기를 막 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유튜브 동아리 모임이 있는 날이라 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져 가지고 마음이 급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짜증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노래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표정 하라면서요. 아유 무표정이죠. 에이. 근데 저 보지 말고 저기 무서우니까 저기 하트 하트를 봐주십시오. 아까 어떠셨습니까 원장님? 아까요? 네. 내가 참나했죠. 감사합니다. 네 훨씬 좋아졌죠. 아까 사실 이쪽이 더 못해서 이쪽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쪽이 좀 더 낫고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쪽이 더 못하고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검사의 시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다시 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완전 좋은데? 네, 원장님은 그래도 피가 별로 안 나는 편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네 눈 감아보세요. 따끔. 안 무서우시면 뜨고 좀 몇 번 하실게요. 뜨는 거랑 감는 거랑 또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재밌는 거는 이 표정이랑 또 거울 보는 표정이랑 다른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얼추 모양 예뻐졌는데 네. 하고 이제 거울 보세요 하는데 그때 눈을 막 이렇게 막 떠가지고 그래서 또 안 됐네 원장님 잘 되지도 않아놓고 왜 거울 보라고 하셨나요? 라는 그런 눈빛을 볼 때가 있어요. 눈빛? 눈빛. 말로 하진 않으시지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 다시 해봅니다. 거울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네, 괜찮죠? 저 오늘 네. 모임 예정인데 네. 가도 되겠는데요? 걱정했는데 자, 보시면 이쪽도 좀 이 부분도 좋아졌는데 설명드릴 게 있어요. 코에서부터 왼쪽이죠, 얼굴 그 다음에 코에서부터 오른쪽 얼굴을 보면 넓이가 다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구술생들도 좀 다를 건데 왼쪽 얼굴이 더 좁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코에서부터 광대까지 넓이가 좁고요 이 광대뼈의 높이, 이 부분 높이, 이 부분 높이는 왼쪽이 뼈가 높아요. 여기가 좁고 그래요? 여기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70%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좀 낮고 넓은 경우가 많은데 이 필러를 넣을 때 이 높이를 똑같이 하면 이쪽이 얼굴이 넓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얼굴만 엄청 넓을 수가 있어요. 예. 퀭한 건 좋아졌어요. 퀭한 예, 거는 예, 예.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고 예, 예. 이쪽 광대뼈가 높기 때문에 예. 이쪽 얼굴이 더 업돼 보여요. 예. 그죠? 그렇죠. 이쪽 얼굴은 낮기 때문에 괜히 얼굴이 처져 보이고 그래서
우리 이 앞에 광대를 좀 올려줄까 하는데 조금 예, 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옆 광대를 크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이 부분. 예. 예? 좀 더 올라오면 예. 얼굴이 좀 더 업돼 보일 거예요. 리프팅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마치. 그래서 1차 때는 제가 지금 고랑만 예. 메운 거고 네. 지금 고랑이 어느 정도 메꿔졌으니까 네. 높이를 어느 정도 메꿔볼까 합니다.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만하셔도 돼요. 예. 저만 볼게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취향에 맞게. 제가 부족하게 하는 건 안 말려요, 사실. 다음에 더 하면 되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고민이네요. 또 찌르기 싫은데. 싫으면 안 하시면 되죠. 오늘 저한테 은근히 아까 제가 네.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안 끝났잖아요. 이따가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잘못되면 빠따 맞으면 되죠. 뭐 여기까지 합시다. 확실히 이쪽이 예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색하고 부해 보일까 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부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넓은데 높기까지 네. 하면 거기가 네. 부할 수 있죠. 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전 불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만 없으면 여기까지 하면 네. 됩니다. 저는 제 얼굴이 양쪽에 균형이 없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균형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네. 섣불리 건드리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찌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네. 거예요. 네, 전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일촉즉발에 네, 우리가 티격태격 하다가 네, 냉전 가운데서도 시술 무사히 끝내고 네, 혼나지 않았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 때 눈밑 필러를 하더라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부어 있는 거예요. 멍, 약간의 출혈, 필러에 의한 텐트 현상. 처음에 필러를 넣어놓을 때 커다랗게 덩어리지게 넣어놓으면 꺼지는 건 덜하겠지만 나중에 모양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처럼 여러 군데 미세하게 세워놨는데 그 기둥이 약간 주저앉으면서 약간 또 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나중에 안전하고 모양 맞추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만 한 달 지나면 살짝 꺼질 수 있어서 오늘 보충을 했는데요. 환자분께서 나름 만족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피디님도 변화가 느껴지세요? 찍고 촬영하시면서? 몇 살은 어려지신 것 같습니다. 아유.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제가 이런 노안. 네. 근데 내가 노안인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네. 결혼을 하시려는데 네. 남자분이 너무 동안이시라서 결혼식이 너무 비교될까 봐 수백 명 앞에서 맞아요. 고민이시다. 특히나 우리 동갑이니까 다행이에요. 고맙죠? 네, 고마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디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콩아트 한번 해주실게요. 이거 끝나요. 예뻐지세요.